오늘 우리 증시 양 시장은 지난 금요일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HLB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현지 시각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우리 시장도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입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작용할 듯해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주요 G7 국가들의 은행들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금리 인하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변동성도 좀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실적 장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 조선업이 실적 측면에서 좀 강력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을 입증한 전선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구리의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가격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구리의 7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요. 사상 처음으로 5달러 이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4월 들어서 4달러 선을 돌파하더니 금세 5달러 선을 이렇게 돌파를 한 건데요. 그렇다면 구리의 가격은 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까요? 이유 함께 만나보실까요? 특히나 미국의 구리 가격의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의 가격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구리의 가격의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가격 차가 통당 90달러 미만인데 최근에는 1000달러 이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쪽의 구리 수요가 이전보다 더 강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서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쪽이 뉴욕 상품거래소이기 때문에 뉴욕 상품거래소 쪽으로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재고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의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맥킨지 측에서는 엄청난 투기 자금 현재 유입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톤엑스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현재 구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리 재고가 미국이 금지한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구리를 더 이상 밀어내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지속적인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견은 반반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 있는 구리 가격이 더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고 사실상 이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은 조정을 줄 것이다라는 현재 평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결국에는 정방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20%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사실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대선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전력 쪽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개월 후에 이제 재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사실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력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수요를 담아서 현재 구리의 가격이 사실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이 아니라 뉴욕 상품거래소에 있는 구리의 가격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현재 미국의 유가 상황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앞서 이 지미 카터 미국 제39대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면은 사실 현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당시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로 재선에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HW 부시 우리에게는 아버지 부시로도 유명한 미국 43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라는 슬로건 하나로 이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리고 민심 잡기에 실패한 이력도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는 한 슈퍼마켓에 가서 이 바코드를 보고 이 바코드가 무엇인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정말 민심을 모른다, 어떻게 민생이 돌아가는지 모른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러한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도 크게 좀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민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4조 원대 규모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의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나는 이번에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과매수권에 들어온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원전선은 이번 해 들어서 280% 가깝게 상승을 나왔고요. HT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 커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200%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S 대한전선, LS 이렉트릭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그리고 전방 수요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해운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의 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주는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 상승세 표정이 좀 엇갈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2분기에도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역시나 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 5개사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컨센서스를 21%가량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영역에 전반적인 기업들이 상승을 한 건 지난 2022년 이후로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정말 업황 전반적인 개선이 2분기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지금 조금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승세, 그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환율이 조금 높은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점점 더 2분기에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수주 잔고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에 보름 안에 30%가량 상승을 하면서 25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4주 연속 계속해서 큰 힘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세계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점유율도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8%가량의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30%를 뛰어넘은 면서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라면 실적을 기반으로 2분기에도 점차 더 힘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힘을 더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 관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중국의 조선,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라라는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조선 해운업 부분에서도 무역 관세를 단행하게 된다면 이 컨테이너당, 중국 컨테이너당 이 $50 수준의 항만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연 이 중국 선박에 대한 인기가 좀 수요가 함께 좀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 수혜를 받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중국에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금 점유율 1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냐라는 부분에서 친환경과 방산 모멘텀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모니아 운반선과 같은 새로운 선주를 발주함으로써 조금 더 그 영역을 글로벌 시장 안에서 펼쳐갈 수 있을 것이다,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고, 뭐 단연 방산 관련된 이 조선 섹터에서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나 일본과 같은 더 넓은 국가로 수출을 추진 중이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와 수출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어떻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주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